빨래를 한 뒤 건조기에 돌리면 everything comes out soft, dry, fluffy and so soft. 수건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자연 건조하면 마치 언것처럼 딱딱해지죠. 같은 수건인데 자연 건조하면 왜 이렇게 딱딱해질까요? 작은 탐사, 소탐해봤습니다. 두 수건이 다른 건 단지 느낌 탓일까요? 저희는 먼저 수건의 부드러움을 숫자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테스탈 소프트니스 어널라이즈라고 하는데요. 기기에 있는 날개가 돌아가면서 옷감과 부딪혔을 때 부드러운 옷감이라면 작은 소리가 날 거고 그리고 딱딱한 옷감이라면 큰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 소리를 통해서 부드러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귀로는 차이를 알 수 없지만 이 기기는 그 차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기기로 세수건과 세탁 후 건조기에 말린 것, 자연 건조한 수건 세 가지를 비교해봤죠. 건조기로 말린 수건은 세수건과 비슷했지만 자연 건조한 수건은 나머지 두 수건보다 거칠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수건을 10번 넘게 세탁해본 이분의 실험 결과에서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10번 세탁하고 말리는 동안 계속 자연 건조한 수건이 건조기로 말린 수건보다 더 딱딱했죠. 일반적인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직물 대비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파일은 수건에 있는 이런 고리 모양 구조를 뜻합니다. 이 구조가 있으면 수건의 표면적이 넓어져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죠. 그런데 파일은 탈수를 하는 동안 원심력을 받아 옆으로 누워버립니다. 이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면 얘네들이 저항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올리면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자기네들끼리 뭉침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클럼핑 때문에 딱딱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느다란 섬유 가닥의 힘이 세면 얼마나 세길래 우리가 수건을 딱딱하게 느낄 정도로 뭉치는 걸까요? 일본의 한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섬유 사이에 붙어있는 바운드워터 때문에 자연 건조한 뒤에 단단해지며 이런 바운드워터는 자연 건조한 뒤 이틀째까지 남아있다. 즉, 물이 수건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분자들을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운드워터라고 하는 거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걔네들을 바운드워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안 움직이듯이 버스의 그 천장에 딱 붙어있듯이 카튼의 한쪽 표면을 보면 OH 그룹이 쫙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잘 붙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붙어있는 물들은 안 움직이는 분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체의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바운드워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체 상태의 물과 흡착이 되게 선택을 하고 있을 때는 흡착력이 굉장히 커져요. 수건에서 버스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건 산소 하나와 수소 하나로 이루어진 하이드록시기입니다. 이건 분자 모형으로 만들어 본 하이드록시기인데요. 하이드록시기는 이렇게 물과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라붙은 물은 분자 운동이 느려져 마치 얼음같이 딱딱한 바운드워터가 됩니다. 그래서 모래성을 싼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잘 싸면은 다 마른 상태에서도 그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바운드워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툭 쳐주면 걔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많이 없어지기 위해서 텀블드라이를 하면 이렇게 섬유들이 붙어있는 텀블드라이들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운드워터의 양도 많이 줄어들겠죠. 섬유 유연제를 넣어주면 거기에 있는 이제 계면할 활성제가 표면에 있는 하이드록시 그룹들을 다 덮기 때문에 물이 바운드워터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 유연제를 집어넣고 세탁을 한 다음에 건조를 하면 부드러워. 우리 주변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이었습니다.